질문도 잘 해주시고, 질문하신 게 그 제 취미 활동이 질문 받는 게 취미 활동을 도와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 질문한다는 건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공부 안 하면 질문 하지 않겠지. 근데 이게 이제 질문이 일회성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아까 지금 바로 여기 도면 있죠? 이 도면에 이 지속도라고 하는 이 지속도가 우리가 뭐예요? 그 법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도면의 제목과 명칭이라고 하는 것이고, 제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디 요 지속도 요 뒤에다가 뭐라고 이거 이렇게 좌표라고 쓴다는 거죠? 쓰죠? 제가 이거 수업시간에 이렇게 한 거는 그 보지도 못하고 끝나고 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계속 뭐 싸우잖아. 지금 앞이냐 뒤냐 어디냐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 그게 오타예요. 그 책에는 오타고. 여러분 그 아까 그 몇 페이지에 그 300페이지 있죠? 그 300페이지에 그 8번 문제 해설이, 그 동영상 들으신 분은 그 해설 거기 보면 해설을 그 1번 그대로 써놨잖아요. 지금 뭐라고? 제명 앞에 좌표라고 표시한다 써있죠? 앞에요? 뒤에? 그러니까 해설은 뒤로 고쳐야 되겠지. 똑같이 해놨으니까 오타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거 그 여러분의 공부를 한번 더 시키기 위해서 이거 아름다운 오타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오타라고 한 번 더 다시 확인하시고, 뒤라고 앞이라고 뒤입니다. 뒤. 그래서 여기 그 원래는 시험에 수치라고 나왔는데, 원래 수치라 하지 않고 지금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좌표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험 문제 출제한 사람이 연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연수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맨날 이런 것만 내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분이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내는 거 보니까 나이가 드는 것 같아갖고, 죽지 말란 얘기예요. 죽지 말란. 하여튼 올 겨울에도 이분한테 신신당부합니다. 겨울에도 꼭 뭐예요? 밖에 나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만 올 겨울 무사히 넘으시고, 내년에도 꼭, 올해도 꼭 이런 문제만 내도록, 이런 문제. 그거 부탁드립니다. 자, 아니, 이런 거는 뭐 이런 거 상관없는 얘기니까. 자, 다시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예요? 자, 뭘 봤냐면, 신계등록 등록자는 분할합병, 지목변경, 바다로 된 등록만수를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책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몇 번부터 1번 신규등록부터 어디 쭉 2번 등록전환, 3번 분할, 4번 합병 쭉 있죠? 5번 지목변경, 그래서 6번 뭐예요? 자, 6번 이제 축적변, 자, 어디까지 여기? 바다로 된 등록만수. 이거 뭐예요? 번호가? 여러분 거기 312페이지에 그 4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 4번이 아닙니다. 그 뭐예요? 그 5번 지목변경, 그러니까 번호가 4번이 아니라 몇 번을 해야 돼, 이거? 6번을 해야 됩니다. 6번. 아마 이 책을 만들 때 그 누가 친척 중에 누군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어갖고 죽을 사자를 해놓은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착각이 빠져서 4가 아니라 몇 번이라고? 6번이라고. 몇 번? 312페이지에 그 312페이지에 번호가 4가 아니라 뭐라고? 6이라고. 6이라고 있죠? 그거 꼭 알아야지 붙어요? 몰라도 붙어요? 몰라도 붙는데 그냥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번호가 6번이라는 게.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1번부터 몇 번까지 이게 6번까지 이렇게 정해놨죠. 근데 우리가 뭐예요? 토지이동이라고 하는 거, 아까 축척이 바뀌면, 여러분 축척변경 아까 있죠? 축척변경. 이 축척변경, 이렇게 축척변경하게 되면, 자, 축척변경 아까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이거 면적이 바뀌었다 그랬죠? 네, 축척이 작은 축척은 이 축적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하는데, 지적도는 7가지 다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축척이 만약에 어디에 6천분의 1이나 3천분의 1 이쪽에 있다면 면적이 1제곱미터잖아. 근데 어디로 500이나 600으로 가면 0.1이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고, 측량이 필요하고 면적이 바뀌겠죠?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자, 토지의 이동이 하나다니죠. 그 다음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원래 땅이 전인데 어디에 대장에다 이렇게 답이라고 잘못 썼어. 이거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뭐로 전으라고.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제목을 뭐라 하냐면, 등록사항에 뭐라 한다는 게 이거. 정정이라고 한다. 제목이 등록사항이 정정이죠? 그 등록사항이 정정을 하게 되면, 자, 답이 전으로 바뀌었으니까, 지목이 바뀐 거죠? 어떤 이유든 간에 이런 이유로 바뀐 거잖아. 이것도 뭐에 해당한다는 게 이거. 토지 이동이다. 근데, 여기는 뭐만 모아놨어요, 지금? 6개만 이게 모아놨죠? 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며칠까지 하라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신청하는 거야. 신청하는 거지, 의무가 며칠까지 하라 그런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차이란 얘기예요. 이건 왜 이렇게 모아놨다고, 뭐가 있다고? 날짜 의무가 있다니, 날짜가 있어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짚어보세요. 또 아까 배운 거. 그러면 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측량한다, 안 한다? 생각하지 말래니까.
측량한다는 게요. 뭐가 아니니까 합병과 증오병이 아니면 다 측량한다니까. 이런 이런 중요한 제목들이 다 뭐라고 이게 시험제 나오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시험제 나오게 되면 측량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게 되면 항상 뭐 생각하고 합병하고 증오병이 아니면 다 뭐 한다고 이거 측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그 이 고개를 끄고 이거 여러분의 표정을 속지 않습니다. 왜? 하루가 안 가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얘기들은 제 입에서 거의 한 5,000번 이상 합니다. 5,000번 이상. 그 아까 제가 믿는 게 있다 그랬죠? 머리도 양심이 있지. 5,000번씩 하는데 그걸 아주 지겹게 듣는데 양심이 있지. 네, 그 하여튼 그냥 뭐야 본인이 까먹으려고 하더라도 기억할 것이다. 네, 굳게 믿습니다. 자 보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나올 게 뭐냐. 그럼 이게 이제 이쪽이 뭐예요. 우리 시험 문제 몇 년 동안 안 나왔어요. 신기하게 안 나왔어요.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뭐예요. 올해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오는데 이 넘버 1입니다. 넘버 1. 등록 전에 시험 문제 이거 올해 꼭 나옵니다. 넘버 1입니다. 넘버 1. 그럼 이게 안 나오면 이제 넘버 2가 뭐예요. 분할 합병이 넘버 2입니다. 이게 넘버 2예요. 넘버 2. 아주 훌륭한 강사입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순서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넘버 2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목 변경은 뭐예요? 이 등록 전환하고 대상이 뭐예요? 대상이 나오니까. 이 깍두기 모양으로 뭘 따라가야 돼, 이거? 등록 전환하고 따라가서 같이 나올 거니까. 대상이 비교해서 나올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금 별표를 합니다. 뭐하고 연결해서 나온다고? 등록 전환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이 신규 등록하고 받아 있죠? 이게 넘버 3입니다. 이게 넘버 3예요. 이게 넘버 3니까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적고 12문제 중에는 우리가 지었고 12문제 나오는데 뭐예요? 여기서 시험 문제를 맞춰야 되는 나오든 안 하든 꼼꼼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딴 데서 점수가 안 나와. 점수가 안 나오니까 이 지적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면 뭐예요? 골치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재작년 비교해 봐서 우리가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점수가 뭐예요? 그렇게 고득점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어디서 실수하지 말자는 얘기니까 이런 데서 실수하지 않고 맞아야 돼요. 중개사법은 하면 할수록 점수가 나와서 나이 드신 분도 50대 후반부 여성분들도 60 넘어도 막 90점 맞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면 열심히 나오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야 되겠고 나중에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중개사법은 꼭 해갖고 그걸 90점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중개사법 90점 이상 맞았어. 공법은 몇 점 맞으면 돼요? 공법 40점 맞으면 되지. 꽈락만 넘기면 되지. 그럼 40점 맞으면 뭐예요? 40점 맞으면 당연히 뭐만 자 이렇게 뭐예요? 뭐가 공시세법 50점 맞으면 이게 그것도 180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어디를 더 점수를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는 대로 확실히 해서 점수를 확실히 맞자는 게 그래야지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 신규 등록은 시험 문제 나오는 딱 두 가지 유형입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이 딱 있어요. 지금까지 딱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다음 주 신규 등록에서 틀린 것 하게 되면 항상 답으로 나오는 게 등기촉탁 나오면 그게 답이야. 등기촉탁 하게 되면 맨 끝에 뭐를 끝내야 되냐면 등기촉탁 없다라고 나와야지 맞는 말이야. 항상 등기촉탁 있다 그러면 그게 틀린 답이에요. 신규등록 답이 그거라니까 답이. 자 그래서 이 답을 잘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게 무슨 문제가 나왔을 때 신규등록이 문제가 나오면 신규등록은 뭐예요?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거니까 등기부가 없죠. 그리고 항상 문제 지문 중에서 뭐가 나오면 등기촉탁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틀린 답이야. 이해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하나의 문제 유형은 뭐냐면 자 이 지금 신규등록은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거야. 그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거니까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장을 최초로 만들어야지만이 이 대장을 가지고 보존등기하고 남한테 땅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 대장에는 소유권자가 누군가를 써놔야 되겠죠. 등록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그 어디 가서 세종시청 가서 뭐예요. 내가 바다 매립한 사람입니다. 내가 소유권자예요. 이 말 되냐는 얘기예요. 뭘 해야 돼요. 서류를 해야 되겠지. 서류를. 공무원들은 뭘 받아야 되니까. 서류를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소유자 증명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규등록에서 답으로 등장하는 게 자, 첫 번째 답이 뭐라고? 등기촉탁 있다 없다? 등기촉탁 없다. 등기촉탁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무슨 증명? 소유자 증명서면이 필요하다. 무슨 증명서면이 필요하다? 소유자 증명서면이 필요하다. 소유자 증명서면이.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책을 보시면 자, 몇 번에 자, 1번 신규등록 거기 302페이지 302쪽 신규등록의 의의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등록이 무한 토지, 누락되어 있는 토지, 등록이 누락됐다는 건 지금까지 뭘 안 내고 살았다는 얘기니까. 세금 안 내고 살았다, 그 얘기 지금. 이제 그런 거야. 이제 그런 거 빨리 공부 만들어서 양심상 뭐 내고 살았는 얘기야. 세금 내고 살아.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자, 그 대상 토지는 방금 그 얘기고. 자, 등록이 누락되지 않는 거, 누락된 거하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공유소유 매립 있죠? 그러면 1번과 3번은 같은 얘기예요. 등록이 누락됐다는 건 뭐예요? 성 같은 거, 미등록. 자, 그 다음에 뭐, 거기 3번 신청 얘기 나오죠? 거기 날짜가 며칠이에요? 60일이에요. 항상 신규등록은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날짜가 며칠이라는 얘기니까 60일이다. 60일간 하라는 게 60일. 날짜 60일. 60일 기억해야 되겠죠? 60일.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거기 신규등록 첨부서류에서 거기 쌍갈 1번 뭐에 관한 서류에 있고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 나오죠?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입니다. 소유권에. 자, 그래서 그 쌍갈 1번에 별표를 작은 걸 합니다. 작은 거. 작은 별표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항상 뭐예요? 뭐 토지에 대해서 항상 중요성이 있으니까 이 땅에 대해서 뭐예요? 목숨 걸고 싸웁니다. 형제간에도 그랬는데 남이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네 거다 내 거다. 자, 네 거다 내가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떤 분이 어떤 그런 얘기했는데 그 저기 보니까 오빠가 둘이 딸 저 형 여자 형제가 세 명입니다. 오빠가 한 분은 저 큰 오빠는 돌아가시고 둘째 분은 독신인데. 사업하다가 뭐예요? 불치병에 걸려갖고 8억이라는 재산을 남겨두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5년 동안 누가 이 막내 동생이 뭐예요? 그 가족이 없으니까 돌봤어요. 근데 돌아가시자마자 벌떼처럼 뭐예요? 그 사람들이 뭘 아느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죽으면 그 재산은 8억은 누구한테 상속되는 거이고 그 자기 그 직계가 없으니까 다 누구한테 이거 부모 돌아가시니까 형제한테 가야 될 거 아니겠죠? 그죠? 뭐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얘기하겠지. 상속법 들러붙죠. 그러면 여기 큰오빠 사람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면 누가 와야 되는지. 그 조카들이 온다니까. 조카들이 재산 달라고. 조카들이 와요. 왜? 그런 걸 우리가 대습상속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되죠? 무슨 법률가 됐냐? 벌떼처럼 막 아무나 와갖고 막 별거 다 물어봐. 공부하라는 얘기 나중에 그러면. 그러면 이 여동생 얼마나 억울해요. 5년 동안 누가 했으니까. 오빠 돌봤는데, 그거 갖고 막 다 벌떼처럼 몰려오니까. 그래서 법에서 기여분이라고 하는 걸 정해줘요. 그래서 보통 한 20% 있죠? 그걸 띄고 나눠야 돼, 띄고. 20%를 누가 가져가고, 동생이 가져가고, 그 20% 빼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 이제 저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그 큰 오빠가 받는 분배분에 대해서, 그 조카가 두 명이면 그 분배분의 2분의 1씩 가져가야 되겠죠. 그렇게 나눠야 돼요. 나는. 하여튼, 무슨 제도가 있다고? 기업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 줬으면 좋겠지. 근데 법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업은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복공부 열심히 하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다툼이 많이 심하니까. 자, 이 땅 갖고 뭐예요? 문제가 많죠? 그럼 니 거다, 내 거다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옛날에 뭐 일본 시대 때 니네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땅을 뭐예요? 니는 외놈잡이가 뭐 뺏어가갖고 뭐 다툼이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럼 뭐 하라는 얘기니까. 소송에서 뭐예요? 뭘 받으라는 얘기니까. 판결서 받으라. 그 얘기죠. 판결서.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소유자 증명서는 첫 번째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판결서가 있다. 판결서.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바다 매립했으면? 바다 매립했으면 뭐예요? 준공금 상의증 있죠? 그래서 거기 뭐라 했어요? 공유수면 관리미. 자,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공검사인증 있죠? 뭐가 있다고? 준공검사인증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준공검사. 준공검사 뭐예요? 확인증이 있다. 준공검사인증입니다. 준공검사인증. 자, 준공검사인증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런 개념이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국가가 이렇게 도시개발을 하는데 도시개발하면서 자, 그 개인 땅도 있지만 못 있어요. 그 국가 땅도 있겠죠? 국가 땅을 누구? 그 지방자치단체. 뭐 예컨대 세종시. 시장 있죠? 그 세종시 이름으로 등록할 때는 거기 도시계획구역 토지를 그 지자체의 명의로 뭐할 때는 등록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라고 써있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그냥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만 나와. 이 책을 통틀어서 무슨 장관이 나오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오면 그 기획재정부 장관은 뭐하고 관련이 사람이란 얘기니까 신규등록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단어나 눈에 띄면 이건 뭐라고 신규등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되게 편하겠지. 무슨 말 하시죠?
그래요. 그 말이 편하겠지. 그래서 그 기획재정관님 그 뭐 하는 사람인지 신경 쓸 거 없어요. 언제 한번 인터넷 보니까 누가 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그 새해 있죠? 다음에 연도 내에 뭐예요? 그 국가 살림 예산 같은 거 짜고 막 그러죠? 짜느라고 밤늦게까지 고생하니까 그 문 대통령께 그 직원들한테 뭘 쌌다고 피자를 쌌다고 그거 보셨죠? 그런 거 그래서 그 기획재정부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예산 짜고 막 하는 거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장관이 뭐 하는지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거 하여튼 그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무슨 장관이 나오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신계등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내가 신계등록 문제가 나오면 유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무조건 자 등기축탁이 답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문제가 뭐냐면 다음 중 뭐예요? 소유자증명서인이 아닌 것 하게 되면 첫 번째 판결서, 두 번째 중공검사겠지. 중공검사 그죠? 매립했으니까.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네 번째는 왜 없어요? 네 번째는 뭐라 해야 되는데? 그밖에 소유권증명서면이니까 안 해도 되겠죠? 그게 아닌 게 답이야. 요 네 개 아닌 게 항상 답이다. 아니 요 네 개 아닌 게.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 자 뭐라고 써 있어요? 5번 등록비 정리방법 써 있죠? 그래서 거기 자 쌍가로 4번 출치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자 등기축탁의 대상이 아니다 써 있죠? 자 모인 경우에는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등기축탁 대상이 아니다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등기부가 없으니까. 왜? 뭘 처음 만들었으니까. 대장을 처음 만들었으니까 뭐예요? 고치라고 뭐예요? 촉탁 고치라고 등기소에 뭐예요? 촉탁하고 말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요. 등기촉탁 대상에. 촉탁이란 말은 자 개인은 신청한다는데 뭐예요? 국가기관끼리 뭐 한다고 그 등기를 뭐예요? 그 고쳐달라고 뭐예요? 부탁하는 건데 그걸 등기부도 없는데 어떻게 부탁하냐는 게요. 말도 안 되지. 그 다음에 거기 쌍가롭은 뭐예요? 신계등록의 신청의 경우에 측량성과도 첨부 주정이 삭제됐다 그랬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뭐 하는데 등록전화 이 신계등록 등록전화 하려면 측량하겠죠 측량하는데 개인이 소유권자가 그 측량한 도면을 낼 필요 없다는 게 왜 거기서 써놓으세요 기사가 낸다 써놓으세요 기사가 낸다 누가 낸다고 측량 기사가 제출한다 그건 시험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게 그게 왜 안 내는지 궁금하시면 뭐라고 거기다가 쓰라고 측량 기사가 제출합니까 소유자가 낼 필요 없다. 그 얘기 지금. 야, 그래서 이해만 해놓으라, 이해만. 왜 안 낸다고? 누가 내니까? 기사가 내니까 소유권자가 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만 해주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신규등록 시에는 측량 성과들을 제출한다 그러면 OX, 그 틀린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만약에 거기, 자, 매트에 거기, 18회 때 변형에서 신규등록 문제가 틀린 거 이렇게 문제 나왔죠?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답은 결정돼 있다 하는 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이 여기 중에서 무슨 말을 찾으라고 등기촉탁이라는 말을 찾아봐라니 등기촉탁 그 등기촉탁이 어디 써 있어요? 그래 그게 답이다 하는 게 그게 얼마나 빠르냐는 게 그러니까 그냥 뭐 딱 무슨 문제 보면 신규등록 문제 보면 그 등기촉탁 딱 찍으면 그냥 넘어가잖아 무슨 얘기 하시죠? 이거 다 언제 다 읽고 있냐는 게 그런 게 그 답으로 딱 결정돼 있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여서, 그러려고 하고 나오는 거지.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뭐 거기 1번은 당연히 뭐예요? 신규등록의 의이고, 2번은 당연히 뭐예요? 60일이고, 3번이 답이고, 4번은 뭐예요? 공인수면 매립이니까, 네가 소유권자를 바뀌려면 뭐 내라고, 중고검상에 지금 내란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신규등록에 신청한 서류가 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확인하면 되니까, 그게 뭐예요? 가름할 수 있다는 거 안 내도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나면 항상 답이 뭐라고? 등기촉탁? 있다, 없다? 그래, 없다. 그걸 보라는 게, 그걸 잘 보라는 게, 그거. 그죠? 60일 날짜 보고, 근데 만약에 등기촉탁이, 등기촉탁 해야 된다. 이게 답이죠? 근데 뭐 시험 보러 가니까 없대. 그 해는 재수가 없는 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날짜 며칠 보라는 게니까, 60일인가 그거 확인하라. 날짜를 확인해보고, 그거 보라는 게.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등록전환 중요하다 그랬죠? 별표 두시고. 꼭 별표합니다. 자, 별표 두시고, 의의가 뭐예요? 어디서 대장이 바뀌는 거죠? 대장 바뀌는 겁니다. 자, 어느 대장에서, 임야 대장에서 어느 대장으로 토지장입니다. 조금 어려워요. 내일 등록전환에 관한 내용이 어리니까, 오늘은 기초적인 것만 먼저 보고, 다음에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 거기 나왔던 그 문제는 그 면적에 관한 얘기인데, 조금 내용이 어려우니까, 일단 기본적인 사항부터 먼저 봅니다. 그러면,
자, 시험 문제 중요한 게 뭐냐면 등록 전환 대상 토지 그래서 우리가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게 있고 지목 변경 없이 하는 게 이제 두 가지는 나눠요. 오늘은 뭐예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거 있죠? 그게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니까 원칙을 먼저 봅니다. 어? 그게 중요하니까 일단. 그러면 그 여러분들 원칙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거고 산지관리법부터 자 시작.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건물의 사용 승계 등에서 지목을 변경할 토지는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쓰였죠? 그럼 이제 지목 변경을 수반한 토지는 지목 변경 신청서를 뭐 한다는 얘기고 함께 제출을 한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는 꼭 내야 된다는 얘기죠?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지목 변경을 수반하니까 지목 변경 뭘 내라는 얘기니까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뭐예요?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니까 등록 전환을 뭐예요? 등록 전환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의미를 이해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 내용 중에 자, 그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산지관리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산지관리법이라고 하는 이 법, 이 단어는 뭐예요? 단어는 이 책을 통틀어서 여기만 나와.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복잡하게 생각 없이 무슨 단어가 보이면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딱 내 눈에 띄면 이건 뭐에 관련된 거이고 등록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다 생각하지 않도록 무슨 단어만 보이면 산지관리법은 여기서만 나오니까 산지관리법에 딱 보면 이게 뭐구나 등록전환이구나. 그러면 이 글자에서 그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글자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 글자를 가만히 들으면 뭐냐면 상 깎아서 뭐한 거 이거 집진 거야. 못 깎아서 집졌다고 상 깎아서 집졌어.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등록전환에 산에다 집졌으니까 그게 등록전환이지. 그 임야대장에서 어느 대장을 바꿔야 되니까 토지장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 그러면 그냥 딱 머릿속에 아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게 바로 뭐라고 등록전환이야. 근데 지 마누라한테 좋터지고 어떤 놈이 문제를 낸다고 아 사람들이 요것만 외울 거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딱 빼먹어요. 그래서 산지관리법하고 건축법이란 말을 딱 빼버리고 뭐부터 출발하냐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 단어부터 시작한다는 게 거기 뭐라 써 있어요? 거기 관계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말이 써야죠? 그래서 이제 관계법령이란 말부터 시작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 건물의 사용승 등에 의해서 지목을 변경할 토지야. 그러면 자 그러면 뭐예요? 만약에 관계법령 나오면 이제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니까 그때는 이제 뭘 기억해야 되냐면 맨 끝에 뭐라고 하냐면 맨 끝에 자 뭐라고 지목을 뭐 할 토지라고 지목을 변경 뭐예요? 하여야 할 토지라고 써있다는 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꼭 이제 뭐예요? 이제 이해대상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 뒤에 뭐라고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요 지목 변경이 아니다 하는 게 지목 변경이 비교를 해보자는 게 비교. 자 앞에 무슨 단어가 산지관리법이 나오면 이거 신경 쓸 거 없는데 산지관리법이 안 나오고 관계법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뭐로 끝난다는 얘기니까 지목을 변경할 토지를 끝나요. 그러면 이 지목 변경을 한번 먼저 살펴보자. 지목 변경. 자 몇 페이지 보시면 자 300 뭐예요? 310페이지 보시면 그 310페이지에 5번 뭐가 나와요? 지목 변경 나오죠? 지목 변경 나오는데 거기 1번에 쌍가리 1번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그 관계법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국토법 그냥 관계법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관계법령 단어가 나오면 이 뒤에 무슨 말을 끝나냐면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경우 맨 뒤에 뭐로 끝나요 이거? 공사가 준공된 경우 자 310페이지 위에 그 맨 위에 310페이지 맨 위에 거기에 2번 지목변경 대상 토지 그래서 자 1번에 뭐예요? 국토법 나오고 거기 관계법령 나오면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이렇게 산지관리법이 안 나오고 관계법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기는 맨 뒤에 뭐로 끝났어요? 지목을 변경할 토지라 끝났죠? 근데 여기 지목변경은 국토법 빼놓고 뭐예요? 관계법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맨 뒤에 뭐로 끝났냐면 공사가 뭐한 토지이고 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렇게 준공된 토지 이렇게 나왔다 이게 준공된 토지라고 이게 지금 그러면 자 공사가 준공된 토지라고 나오면 항상 앞에 뭐라고 나냐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자 택지개발공사가 준공됐다 그러면 택지개발공사가 준공됐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집 졌죠? 지목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학교용지 학교부지 공사가 준공됐다면 학교용지야 지목이.
그럼 공장부지 공사가 준공됐다 그러면 당연히 무해고. 공장용지야. 그 고민할 거 없다니까, 그건. 그러니까 이거는 공사가 준공됐다는 경험은 앞에 보고 보면 돼요. 지목이 바뀐 거 알겠어요. 근데 꼭 이걸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는 이게 지목을, 공부를 아는 사람들은 지목을 변경할 토지라고 하게 되면 착각한다는 게 뭐라고 이게? 지목 변경이라. 이걸 착각하지 않으면 된다. 그 얘기 지금.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자, 그래서 등록 전환에 대해서 머릿속에, 아, 뭐라고?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무조건 뭐라 생각하고 등록 전환이다. 그 말이 안 나오고 관계법령 단어가 나오면 맨 뒤에 뭐로 끝내야 된다고 지목을 변경할 토지다. 그렇게 보자죠. 네. 3번 등록 전환 신청. 그래서 거기 60일 동그라미. 며칠? 60일 동그라미. 60일. 어? 60일 동그라미. 그렇게만 보시고. 자, 넘기세요. 자, 분할 있죠, 분할. 이 분할은, 자, 분할. 이 분할을 보시면, 분할은 뭐예요? 자, 의의를 읽을 거 없어요. 왜? 나누는 거니까, 다 아는 얘기니까. 근데 분할을 가만히 보면 거기, 그 쌍, 2번에 분할을 뭐예요?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있죠?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1번만 줄쳐보세요, 1번만. 1번은 뭐냐면,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있죠? 의무적 분할, 의무적 분할 대상입니다. 의무적 분할 대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 1번만 의무적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니네들이 하고 싶을 때 하라.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1번은 이제 뭐예요? 1번은 하야한다고. 나머지는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에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 네 가지를 다 외워야 될 건가? 어? 아니 뭐예요? 아니면 의무가 있는 거 하나만 외워야 될 건가? 어? 그렇지. 누가 바보가 아니다면 하나만 외우지. 그걸 누가 다 외워? 이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 머리가 딸려 죽겠는데 그 생각할 것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했냐 이게요. 하나만 딱 외우고 나머지는 뭐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지. 이해만 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그 소유권이 좀 매매에 필요해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토지가 있어. 가비로 사람이 토지인데 아들님에 와서 뭐라 얘기해요. 아버지 취업이 안 됩니다. 유학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학위 받아갖고 연구원이라 가겠습니다. 공부 안 했는 분도 많은데 하겠다는데 해줘야 되죠. 근데 자, 마음 같아서 아들님이 그런 얘기 합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아버지 내가 유학 갔다 와서, 유학비 대충 갔다 와서 뭐예요? 아버지 뭐예요? 졸아가실 때 내가 극진히 모시고, 어? 아, 용돈도 월 뭐예요? 100만원씩 팡팡 드린다고 얘기하죠? 근데 얘가 장가 안 가고 혼자 살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장가 가버리면 그게 돼, 안 돼, 이게?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돼. 응? 아, 저도 지금, 저도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 어머니 돌아가셨고 아버지 혼자 계신데, 응? 어? 혼자 계신데 좀 그 안쓰러워 갖고 지금 뭐 야, 아 근데 그러니까 어머니 옛날에 있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하도 제가 나이 먹을 때까지 그냥 그 못난 아들이라 어? 공부한다고 맨날 고시 공부한다고 못난 아들이라 그래서 용돈을 챙겨주고 싶은데 집사람 눈치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통장도 한번 뭐 100만원 보내드리면 그 통장 없애. 나중에 뽀록 날 것 같으니까 통장 다시 만들어. 그게 이력이 남아 이제 통장에. 그리고 그 항상 저는 그래서 무슨 달력에 붙여놓고 뭐 어디서 그거 안 합니다 절대. 그냥 통장 번호를 다 외워갖고 이거 뭐 외워갖고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계속 통장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버리고 다시 바꿔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계속. 아침이 가진 않습니다. 요새는 그 무매체가 가능하니까 그냥 번호만 외워놓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무매체 ATM기에다가 무매체 누르면 번호 다 눌러갖고 아무 근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 저기만 바꾸면 돼서 그냥 무매체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럴 판인데, 그럴 판인데, 이게 되겠느냐고, 말도 안 되지, 눈치 보여서. 그러니까 뭐만 팔으라는 게, 반만 팔으라는 게, 반만. 그럼 반만 팔라고 뭐 매매하는데 국가가 너 뭐예요? 아들내미 뭐 유학 보내려고 땅 반 파는데 뭐 60일까지 하라고? 이게 말 되냐는 얘기, 이거. 어? 말 안 되지.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 다음에, 또 뭐냐, 불합리한 지상경기 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컨대 막 갑과 을이 있는데 이게 답이야. 답이다. 답과 답이야. 근데 갑이 뭐예요? 누구한테, 조상님한테 듣기는 우리 땅은 뭐예요? 이 샘, 옹달샘에서 샘에서 물이 화수분처럼 펑펑 쏟아져 나갔고, 뭐 없이도, 감으로도 농사 짓기 이상 없다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뚝이 이렇게 생긴 거야, 뚝이. 뚝이 이런 식으로, 네, 뚝이 이런 식으로 돼갖고, 여기 샘이 있어. 그 사람이 듣기에는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지상경계가 뚝이 불합리하게 된 것 같아. 그럼 요거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분할해서 요거. 이거 60일까지 하라고? 말도 안 되지. 이하고 소송하고 다투고 니 거다 내 거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근데 1번 거기 뭐라고 했어요? 일필질부가 거기 뭐 4번에 신경 쓸 거 없고. 그 1번 일필질부가 형질변경 용도가 다르게 돼 있죠? 잘 보자.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해보자. 그러니까 이 분할을 할 때 원래 분할과 합병은 뭐라고? 임의적이니까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라니까 하고 싶을 때. 근데 분할은 뭐예요? 일필지 일부가 이렇게 일필지 일부가 자 토지의 헌결 변경 뭐가 용도가 뭐가 됐다니까 이거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변경됐다. 용도가 다르게 됐다. 용도가 변경됐다. 이때 60일의 의무가 생긴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러면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이해해보자. 그 말의 의미. 자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일필지 토지를 갖고 있는데 아들내미 장가보를 했더니 그 자기 그 부인 자기 마누라는 새벽에도 막 일어나고 농사일도 하면서 막 그냥 그 쓸고 닦고 막 그 청소하고 막 그래서 집에서 앉아 있을 틈이 없습니다. 자 잘 때까지. 근데 며느리는 뭐야? 아들내미 장가보인데 며느리는 한 번 앉으면 안 일어나. 한 번 앉으면 안 일어나는 며느리하고 그 시어머니하고 같이 산다 못 산다. 절대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못 삽니다. 아, 저도 지금 제 친구들 중에 큰아들이 많아갖고 아, 못 살더라고. 다 못 삽니다. 다 못 살아갖고 나가 살더라고. 나가 절대 못 삽니다. 그거. 그리고 맨날 뭐 전화 와서 뭐 이렇게 저 언제 한번 일요일 한번 불려 나가면 맨날 술 마시는 소리가 맨날고 아, 막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야. 그 어머니 편을 들자니 마누라가 울고 마누라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뭐 그런 거야. 무슨 심파극입니다. 심파극. 밤새도록 뭐 마누라 뭐라고 너나 믿고 왔는데 뭐 그러니까 걔 만나기가 두려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와서 뭘 들어줘야 돼 그거 맨날 그거 저기 들어줘야 돼. 하여튼 그러면 누가 죽냐면 아들내미가 죽습니다. 예, 그 며느리께서는 뭐예요? 밤새도 남편 계속 너나 믿고 왔는데 막 그러고 밤새도 잠도 안 자고 계속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아버지 갑이라는 아버지가 아들이 뭐예요? 아들이 말라가는 그 심정을 이해하고 자 내보냅니다. 같이 못 사니까 그 내보내면 안 되지. 집을 하나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이라는 토지 일필지 뭐라고 일부에 대다가 뭘 짓니까? 집을 짓니까? 자 토지에 뭐가 바뀌었어 이거? 용도가 변경됐죠? 그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내심 이 땅이 뭐니까 전이니까 이 전체를 뭐로 내고 싶어요 지금? 세금은 전으로 내고 싶겠지. 그죠? 근데 그 지적소 관청이 그 꼴을 본다 못 본다? 말도 안 되지. 그죠?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니까 빨리 분할을 하라. 분할해서 요만큼 세금을 뭐로 내고 전으로 내고 요만큼 세금을 뭐로 내라니까 대로 내라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뭐가 바뀌면 용도가 바뀌면 용도라는 게 뭐니까 지목변경이니까 지목변경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분할 신청도 해야 되고 모두 신청하라는 게니까 지목변경도 뭐 하라는 게 지목변경도 같이 신청하라 그러니까 모두 같이 신청하라고 지목변경도 같이 신청하라 그런 개념이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요거 이제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아까 그랬지만 할 수 있다가 아니야 의무가 생겼으니까 이건 뭐라고 이거 하여야 한다야. 나중에 여러분 이제 뭐예요? 나중에 그 민법이나 공법이나 중개사법은 및 또는 뭐예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인성을 버리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인성 버리지 마시고 트라우마도 걸리지 마시고 하고 이 공시법 이 지적법은 낼 게 많아갖고 잘 안 내는데 여기서만 한 번 요거 내. 여기서만 한 번 내니까 아 요때만 뭐라고 이건 무조건 의무가 생기니까 무조건 뭐라고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거기 자 3번을 읽어보면 분할신청 나오죠. 그래서 거기 그 토지 소유자가 토지 분할의 사유가 있는 분할신청 할 때는 사유를 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는데 자 토지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의무가 뭐라고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지적자 그러나 거기 자 줄 치세요. 그러나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뭐가 될 때는 다르게 될 때는 그날부터 뭐예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 분할을 뭐예요? 신청고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그거 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죠? 이건 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 의무가 있으니까 하여야 한다. 그 얘기 지금. 그다음에 거기 의무적 분할 대상인 경우에는 뭘 낸다고 이거?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그랬죠? 또 용도가 바뀌면 모두 내야 된다고 지목변경 신청서도 뭐예요? 함께 제출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등록전화는 우리가 배운 거는 지목이 용도가 지목이 변경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안 한 건 지목이 안, 변경 안 되는 거죠? 지목 변경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그건 다시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그래서 뭐예요? 이 용도가 바뀌면 뭐 또 이거? 지목 변경 뭐예요? 지목 변경. 자, 뭐 또 이거? 신청서도 뭐 하라는 게 이거? 함께 제출하라. 분할도, 분할 신청서도 내지만 모두 함께 내라고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내라.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자, 그걸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합병을 보자. 합병이라는 거, 합병은 뭐 합하는 거니까. 자, 이것도 뭐예요? 뭐가 없어요?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자, 60인에 뭐예요? 의무가 생기는 건 뭐예요? 과태료가 규정이 없는 이유가, 자, 소유자가 안 하면 누가 하는 거니까. 소관청이 직권하니까. 과태료는 없어요. 거짓으로 하게 되면 1년이야 보니까 1,000만 원이니까. 근데, 자, 보시면요, 거기 합병 요건은 이제 그거 이제 볼 거 없고, 다음에 보면 되니까. 그 합병의 제한상이니까 다음에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309페이지 보시면, 거기 합병의 신청 나오죠? 합병 신청 나오는데, 일단 그렇게 써있어요, 상가 1번. 토지 소유자가, 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할 때는 이제 합병 신청도 내는데, 합병도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야 하는데, 소유자의 임의적 합병 신청은 의무상이 아니고, 신청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게요. 자, 그런데 언제 이제 의무가 있냐 하게 되면, 그 쌍가루 2번 있죠? 다만, 그걸 별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에 대해서 이제 그거 2번, 나중에 그 합병 요건 있죠? 그건 다음에 할 것이니까, 그 2번, 쌍가루 2번 보자죠. 그 언제 의무가 생기냐면, 거기, 자, 동그라미 1번, 주택법에 의한 무슨 주택부지와 공동주택부지. 그러니까 합병도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데, 일단 무슨 주택부지와 주택법에 의한 뭐예요? 공동주택부지와, 이렇게 공동 뭐라고? 주택부지와. 그 다음에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장학도, 철천재, 구유수, 공채. 자, 이런 뭐예요? 이런, 자, 이런 지목일 때는 강제적인 60의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아파트나 빌라라든가 있죠? 그런 다세대 건물 지려면 뭐 하라는 얘기니까? 한 필지로 줘달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장학도,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나오죠? 여러분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국가가 뭐예요? 어떤 공단을 갖고 있어, 공장용지 공단을. 예컨대 뭐 인천 쪽에 보게 되면 그 남동공단이라든가 뭐 구미 쪽에 뭐예요? 그냥 그 우리 어디 그 지역별로 이제 뭐예요? 이런 국가가 공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공장하는 사람한테 불허해 갖고 임대를 받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런 공장은 국가 공장이니까 공공용지니까 굳이 뭐 하라는 얘기니까 땅 하나로 관리하라는 게, 땅 하나로. 자, 여러분 거기 학교용지 잘 보세요, 학교. 그럼 우리가 세종시에 만약에 뭐예요? 세종시에 초등학교 있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그러면 초등학교는 대부분 사립학교가 아니라 대부분 뭐가 많아요? 공립학교가 많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초등학교를 공립학교라 그래요? 국립학교라 그래요? 아니, 어디 돼 가니까 국립학교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저 북쪽에 갈수록 이 중국에서 그 미세먼지를 먼저 맡다 보니까 대륙적 기질을 갖는 것 같아. 초등학교를 국립학교라고 막 그런 것 같아. 내가 놀라서 물어보는 거지, 지금. 왜냐면 초등학교는 공립학교지. 왜 그게 국립학교예요? 국립은 서울대학교, 그런 국립대학교라고 그러지. 국립초등학교 그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온 거 잠깐 들어봤다 생각하면 그거 조상님이 내려다봐 5년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거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여기 무슨 이제 세종초등학교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종촌? 종촌초등학교 있죠? 그 종촌초등학교 저 공립이겠지. 국가거죠? 그럼 그 땅은 국가거니까 굳이 뭐예요? 여러 필지로 관리하지 않지. 한 필지에 뭘 절하는 게 이거. 학교 절하. 그게 공공용지는. 그 다음에 여기 도로 철도 있죠? 도로하고 철도는 연결되어 있잖아. 그런 게 예컨대 종촌동이야, 여기가. 종촌동에, 세종시 종촌동에는 지방부여지역은 굳이 뭐예요? 토지를 관리하는데 이렇게 나눠 관리하자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필지로 관리하라는 게. 몇 필지로 관리하라고? 한 필지 관리하라는 게. 그럼 옛날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자, 다음 중 뭐예요? 합병의 토지동 사유 중에 합병의 의무가 발생하는 지목이 뭐냐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답이 뭐였냐면 학교용지가 답이었어요. 그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지. 암기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 이해하고 뭐가 어디서 암기하는 거지. 그 답이 학교용지인데, 그죠? 근데 이 문제 낸 인간이 여러분 생각에 죽었을 것 같아요? 살아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죽었어. 당이 죽여서 언제 혹시라도 어떤 인간이 그 사람을 추모하는 입장에서 낼지 모르니까
그냥 장학도는 하나 기억해달라. 뭐라고 기억해달라고? 장학도. 공부 잘하는 장학도, 공장용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공용지에서 뭐예요? 이게 도로라든가 철도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는, 연결되어 있는 건 뭐라고 이거? 한 필지로 뭐 하라니까? 한 필지로 관리하라. 그런 측면에 한 필지로. 합병하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알죠? 이해하죠? 하여튼 합병 얘기 나오면 답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답이 중요한 게, 자, 뭐라고? 이 측량하지 않는다. 지목변경. 합병을 측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합병 얘기, 자, 공동택부지 있죠? 이건 뭐예요? 아파트 같은 건 한 필지로 줘라. 그 다음에 합병을 제한하는 거 있죠? 그건 다음에 하겠지만,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해요. 뭐 하지 않는다고? 답으로 나오는 게 측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공동택부지 있죠? 장학도는 뭐예요? 한 필지로 합병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합병을 제한하는 거, 합병하지 못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그게 세 가지가 중요하니까, 그 합병의 제한사항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5번의 경계와 면적 등의 결정 방법, 그래서 거기, 토지를 합병하고자 할 때는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 전에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으로 인한 필요하게 된 부분을 말수하고 정하고, 자, 면적은 합병 전에 각 필지 면적을 합산한다 써있죠? 그 필지를 면적을 함으로,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야.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니까 그 줄 치세요. 지적 측량을 뭐 하지 않는다고? 실시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단어야. 뭐가 중요한 단어라고? 측량을 실시하지 않는다. 그 측량을 하지 않는 거를 뭐에 않는 이유를 거기서 설명해 놓은 것이고,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고, 뭐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측량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절대 합병은 뭐 하지 않는다고? 측량하지 않는다. 이제 그걸 기억하라니까. 측량하지 않는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지목변경 얘기입니다. 지목변경 얘기인데, 지목변경인데 거기 지목변경 대상 토지는 1번은 봤죠? 뒤에 뭐로 끝나면 공사가 뭐라고? 준공된 토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 끝나면 그게 지목변경이에요. 그럼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죠? 뭐가 바뀐다고?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뭐하고 뭐하고? 토지 또는 건물의 뭐예요? 건물의 뭐예요? 용도가 뭐라고? 용도가 변경된다. 용도가 변경이다. 용도 변경이다. 자, 그러면 자, 토지의 용도가 바뀐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가 용도가 바뀐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대장은 안 바뀌고 전이라고 하는 전이란 땅에다가 뭐예요? 건물을 짓게 되면 뭐만 이 전이란 땅에 뭐예요? 뭐만 바뀌는 거예요? 지금 토지의 용도가 바뀌죠? 그 건물의 용도가 바뀐다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여기 학교 건물이 있어요. 학교 건물이 있으니까 학교 용지죠? 학교 용지인데 자 시골 학교들이 인구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이거 분교들이 폐교가 된 경우가 많죠? 그 요즘 뭐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다. 이런 학교가 폐교된 것을 뭐예요? 누가? 자, 일반 기업체라든가 아니 뭐예요? 자, 식당 하는 사람이 사. 그래서 이 식당을 뭐로 만들어? 이 학교를 뭐로 만들어? 이거 식당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 이제 뭐 친구하고 식사를 한번 가고 거기 그 유명하다고 한번 가봤더니 운동장에 항아리가 뭐야? 항아리가 한 그 세워보진 않았지만 천 개 정도 있는 것 같아. 빠박고 빽빽하게 천 개 막 항아리가 있어. 들어갔더니 그 종업원이 뭐라 얘기했냐면 2학년 5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거 이제 식당으로 만든 거야 지금. 자, 여튼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학교 건물의 용도가 학교였는데 이제 뭐로 바뀐 거 이거? 식당으로 바뀌었죠? 그 지목은 뭐로 바뀌는 거 이거? 학교에서. 아 대로 바뀌겠지 대로. 아, 식당하고 이런 사람도 돈 많이 버니까 세금 많이 걸어야 되지. 지목이 뭐라고? 대입니다, 대. 그러니까 땅의 용도가 바뀌면서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뭐라고?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서 뭐 할 수도 있어, 이거. 지목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데 거기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데 잘 보자. 뭐라고? 거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써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쌍가로 3번. 자, 시작.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써있죠? 자, 그러면 지금 금방 배운 것 중에 여기 지금 읽어본 단어 중에 금방 배운 것 중에 이렇게 네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뭐예요? 금방 배운 것 중에. 준공? 그래, 합병 금방 배운 게, 여기 바로 위 봐봐. 여기 합병이잖아. 금방 배운 게 합병이지. 그러면, 금방 배운 게 합병이니까, 합병하면 아까 뭐라, 합병하면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승리하지 않는 거하고 또? 아, 또 뭐 있어요? 공동주택. 합병은 공동주택, 그, 아파트 짓는 공동주택 합병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 시행자가 뭐해, 뭐 하겠다는 게, 합병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뭐예요? 아, 개발하는 사람이, 그, 개발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 어디 와서, 시청에 와서 합병 신청해. 그 공무원 머릿속에 뭐라고, 어? 이 사람이 뭐 짓는 거구나. 아파트 짓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걸 합병하면 그 단어가 그 얘기지. 그 사업 시행자가 왜 합병하겠어? 아파트 짓려고 합병하겠지. 그럼 당연히 지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가 되겠지. 그런 얘기 지금.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아, 그래. 그게 중요해. 일단 까먹더라도 이해는 하고 까먹자니까. 까먹더라도 이해는 해보자니까. 아, 이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뭘 신청했다고? 합병을 신청해 왔다는 것은 그 땅에다 뭘 짓는 거라고? 아파트 짓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 얘기. 지목은 그럼 뭐라고? 대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지목 변경이다. 그러면 비결해서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어? 법률상 이 토지등사의 중에서 뭐예요? 지목 변경이 아닌 거 고려하게 되면 아까 여기 1번, 2번, 3번, 그죠? 근데 요거 4번이죠, 요거 4번. 여기 분할도 해야 되지만 뭐예요? 지목 변경도 하니까. 그 다음에 요 사회 중에서, 등록전환 사회 중에서 답을 하나 낼 수 있겠죠? 지목 변경이 없는 걸로. 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대상을 비교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내면 실수하지 않도록, 어? 안도록 대상을, 자, 나중에 등록전환 공부하면서 대상을 비교해놓고 이해해주지 않죠. 하여튼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합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뭐 하는 거라고? 아파트 짓는 거니까 지목이 뭐라고? 대다, 이렇게. 지목 변경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거기, 첨부세력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제 신청, 자, 변경 신청 얘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무엇도 거기, 5번의 등록 및 정리 방법, 그래서 1번, 지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거. 측량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측량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응? 측량할 필요 없다. 근데 이제 거기 지목 변경 문제가 나는데, 거기 이제 그건 이제 웃기는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답을 한번 4번, 답만 한번 보면 이런 얘기예요. 뭐라고? 지목 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해당 소관청이 관리하죠?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데,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말이 안 되죠? 누가 관리하니까? 소관청이 관리하니까 소관청 확인해야지. 시도지사가 확인하진 않죠? 나중에 이래서 이거 확실하게 외울 겁니다. 뭘 외우냐면, 이 국토교통문장에 나오는 거 6가지 하고, 시도지사가 나오는 거 있죠? 반지축처하고 사막도 하고, 그거 2개 외우고, 나머지는 다 소관청이니까, 그 나중에 그것만 막판에 딱 외우면, 이런 문제는 답이 다 그냥 절로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어? 자,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그랬어요. 나중에 안 외워지면 제가 컨닝페이퍼 만들어지니까 그거 갖고 가서 하여튼 걸리면 먹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여튼 딱 그거 외우는 거니까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 거는. 자, 하여튼 그 주체가 나오는 거 국토교통부장이 나오고 시도지사 나오고 이거는 뭐예요? 그거 외울 거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넘기세요. 자, 여기 310페이지 바다 나오죠? 바다는 두 가지만 보자니. 하나는 며칠? 90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쌍갈 1번 뭐예요? 소관청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됐죠? 하천되면 하천으로 지목만 바뀌면 되고 바다가 됐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등록말소 신청하는데 그 쌍가리 2번 거기 날짜 90일 동그라미. 며칠이라고? 90일입니다. 다른 건 다 며칠인데 60일인데 뭐만 90일이니까 이것만 90일이에요. 이것만. 다른 건 다 60일인데 이것만 90일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나올 이제 그게 안 나오면 나올 게 뭐냐면 거기에 쌍가로 몇 번, 쌍가로 3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쌍가로 3번에 뭐라 해야 되냐면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됐죠? 자, 그 측력, 측량, 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 공부의 자료에 의해서 이를 회복할 수 있다 써 있죠?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바다가 된 토지가 회복이 되면 자, 누가 토지 소유자가 90일 이내에 신청한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절대 소유권자가 신청하지 않는다 그랬죠? 누가 한다고 이거? 소관청이 한다 그랬죠? 소관청이. 누가 한다고? 소관청이 한다 그랬죠? 어,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유자가 신청한다면 틀린 거예요. 어? 그거 잘 보자는 게. 그래서 여러분, 그거 고민한 거 안 해. 이게 토지가 바다가 됐죠? 토지가 바다가 된 거에 대해서 그게 인재냐, 뭐예요? 자연재해냐, 무슨 보상이 있느냐. 이건 우리 법하고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어? 그건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이 표면적으로 바다가 됐으면 세금을 안 내야 되니까 등록 말소를 신청하고 만약에 회복이 됐으면 그건 뭐예요?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개인이 뭐예요? 그 개인이 가서 내 땅이 다시 뭐예요? 다시 했으니까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소유권을 찾겠다. 이거는 우리 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자연재해냐 인재냐에 따라서 보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냐 따르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해결한 것은 우리 법이 아니니까 그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딱 머릿속에 바다가 됐다 그러면 딱두 가지 90일이다. 절대 뭐예요. 다시 회복하면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소관청이 알아서 할 일이지 개인이 뭐예요. 개인이 신청하는 건 아니다. 그게 중요해요. 두 가지만.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고.